안녕하세요. 이창용 바이크 아카데미의 이창용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아카데미를 준비하면서 이동을 고민했는데요. 그때 필요한 장비를 하나 샀습니다. 그건 바로 자전거 이동을 위한 트레일러인데, 자, 이 빨간 트레일러. 지금부터 이 트레일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견인불에 걸고요. 그리고 안전 오리를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브레이크와 뭐 나머지 미드 깜빡이가 들어올 수 있는 전기장치도 이쪽에 같이 연결을 해주면 되고, 그렇게 불을 꽂았을 때 혹시나 이게 제대로 안 들어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앞에 있는 통째로 다시 올려보는 거예요. 차를 올려서 차가 들리면은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체결이 된 거죠. 그럼 다시 쭉 내리서 맞춰 들린 올리를 자, 엄청 큽니다. 엄청 커. 이게 사실 제가 아는 사장님 매장에 있었는데 옆에 주차되어 있어요.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근데 크기가 생각보다 차에 매달하는 거 엄청 커요. 높이도 높고 길이도 길고, 그래서 운전할 때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운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운전병 출신이어서 군대에 있을 때 뭐 트레일러, 레카 다 운전했었는데 오랜만에 운전하니까 재밌네요. 자, 그러면은 이 트레일러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으로 외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외관 앞에서부터 한 바퀴 쭉 돌면서 뒤에까지 들어가면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죠. 자, 앞쪽입니다. 앞쪽은 이 은색 체크판으로 되어 있는 거 저거 보이시죠? 저 은색 체크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뒷바퀴에서 이렇게 흙이 튀어 올라가는 거를 조금 더 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겹 더 떼져 있고요. 그리고 우측면에는 이렇게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한 개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휠도 뭐 국산 트레일러나 이런 거랑 다르게 생각보다 짱짱해요. 네, 생각보다 짱짱하고 타이어도 뭐 트레일러 전용인가 봐요. 에코 트레일러 전용이고 휠이 깡통이래요. 깡통휠. 별거 없긴 하지만 뭐 미국식 트레일러답게, 네, 그냥 미국식 느낌입니다. 자, 이 외장은 이게 그냥 얇은 철판이에요. 철판. 이게 안에 기둥이 있고 그 위에 얇게 철판만 얹어놓은 그런 겁니다. 사실 보기보다는 얇아요. 자, 그리고 안에 내부 공기 순환을 위한 에어 벤트가 있고요. 그리고 차폭등, 저기 위에도 차폭등, 그리고 저쪽에 노란색도 차폭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휀다 위에도 차폭등. 이거는 앞 뒤에는 빨간색, 앞에는 노란색. 앞에 노란색 같은 경우는 운전하면서 뒤에 차가 어디까지 나와 있나를 확인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쭉 뒤로 들어가면은 특이한 게 뒷문. 자, 뒷문입니다. 뒷문. 이거 가지고 처음 올라오는 날 도대체 이 문이 어떻게 열리냐. 좌우로 이렇게 도어 힌지는 있는데 도대체 열리는 방법을 모르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기 이제 브레이크 등 겸 깜빡이가 있고요.
얘가 이제 브레이크 깜빡이 미등 역할을 다 하는 것 같았고, 그리고 위에도 이제 미등 했을 때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좌측면 운전석 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아까 에어덕트는 있고요. 자, 제품명은 다이아몬드 카보인가 봐요. 다이아몬드 카보. 근데 이게 다른 트레일러들이랑 그냥 비슷하게 많이 나와요. 이게 뭐 비슷한 명칭으로 뭐 룩 트레일러라고도 들어오는 제품이 있었고, 네, 그렇게 뭐 명칭들이 지 맘대로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자전거나 뭐 똑같이 공장은 몇 개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OEM 방식으로 로고만 찍어주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 이제 견인볼 커플러라고 하죠. 커플러. 얘는 2인치 볼을 사용하고 조금 빈약해 보이는데 뭐 이것보다 더 큰 트레일러도 이렇게 빈약한 커플러로 다 다닙니다. 그리고 전기장치는 차와 연결. 네, 사실 지금 이 트레일러의 전기장치는 미국식 4핀, 미국식 4핀이고 차는 유럽식 7핀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서 올라오면서 급하게 그냥 브레이크 깜빡이만 들어오게 해놨어요. 차가 엄청나게 길어졌어요. 짠. 자, 네, 견인차는 2007년식 그랜드 체로키 디젤입니다. 사실 뭐 이제 아카데미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려고 트레일러를 산 거기 때문에 이 견인차도 조만간 다른 차로 바뀔 것 같아요. 나름 정성은 많이 드러나는데 좀 아까워요. 네, 자, 멋있죠. 할 거고. 자, 이제 외부 이쪽 벽면에 어떻게 하냐. 일단 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위에 쭉 여기까지 큰 풀사이즈의 어닝을 달아서 쭉 내려는 그늘막. 그리고 자, 이쪽에는 이만큼은 이창용 바이크 아카데미 로고 빡.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협찬사들 광고주 모시고 합니다. 광고주. 자, 이쪽 편에 광고주. 자, 광고주님들, 여기 광고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관련 업계, 네, 저를 도와주실 광고주님들을 모집합니다. 네, 이건 장난이고요. 만약에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딱 아카데미 로고, 그리고 이쪽이나 이쪽 편으로의 협찬 업체들 로고들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도와주실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여기쯤엔 이 문쯤이나 어디에는 좀 뭔가 재밌는 이미지, 자전거를 타고 즐기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미지를 하나 넣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어디 투어를 갔을 때 어닝을 쭉 피고 앞에서 감볍게 재밌게 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뒷문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레일러의 핵심은 뒷문입니다. 뒷문. 자, 이제 옆에 있는 도어 힌지를 제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손잡이를 잡고 쭉 열면은, 네, 이게 쉽게 열립니다. 쉽게. 이렇게 해서 통 사이즈로 뭔가의 물건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외국에서는 여기다 오토바이나 아니면 ATV 같은 장비들을 싣고 이동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는 그런 카고 트레일러입니다. 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와이어가 양쪽으로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와이어는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가 쭉 장치가 되어 있는 스프링이 있어서 태엽처럼 이렇게 감기는 부품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올릴 때도 그냥 손으로 쑥 올리면 됩니다. 오히려 빨리 다치기 때문에 잡아줘야 돼요. 자, 이렇게 가볍게 열고 닫힐 수 있는 큰 도어입니다. 안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텅 빈 트레일러입니다. 자, 쫙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안쪽에는 나무판으로 한 겹 더 떼져 있고, 천장 같은 경우는 아까 밖에서 봤던 그 얇은 철판 있죠? 그 철판이 그대로 있고, 이제 위에 프레임들이, 철골 프레임들이 몇 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옆에 문을
열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부 폭이나 이런 게 생각보다는 외형에서 보는 것만큼은 넓진 않지만 여기를 잘만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뭐 자전거 10대 정도 이동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사이즈들 한번 재보도록 하죠. 자, 내부 사이즈를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긴 벽! 자, 뒷문 닫히는 곳까지 길이가 3m 50cm 정도 활용할 수 있어요. 3m 50. 자, 3m 50에 그리고 폭. 폭은 어디 보자. 3m 50에 173. 3m 50에 173을 뭐 이제 이 공간을 자전거 거치하는 쪽 벽면을 쓸 거고요. 그리고 요 앞에 보시면은 이 앞에 공간은 이제 약간 삼각형으로 모아지는데 약간 1m 정도 아까 그 꺾인데 꺾인 부분 앞으로 뾰족 튀어나온 게 대략 한 60cm 정도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요. 60cm가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삼각형 부분은 나중에 정비실로 쓰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 요 부분. 자, 여기에다가는 약간의 테이블을 놓고요. 테이블을 놔서 자전거 정비를 실내에서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위에 천장에다가 조명 몇 개를 달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앞에 견인차로부터 배터리를 조금 연결해서 밑에 쪽에다가 보조 배터리 장착해서 실내에서 사용하는 그런 실내 전기 장치들은 뭐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어차피 LED로 하면은 전력이 그렇게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꾸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트레일러가 어떻게 꾸며질지는 최종적으로 구상을 좀 한 다음에 작업하는 것들을 종종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창용의 바이크 아카데미의 큰 꿈을 실현줄 수 있는 이 하나의 트레일러인데요. 자, 이제 이 트레일러와 함께 전국에 많은 곳을 누비면서 라이더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